준이 할아버지가 걱정이 돼서. 걱정 두 번만 했다간 온 동네 막내 다 알겠네요.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지도 몰라. 아이고 형님! 후딱 결정하셔야 된다니까! 하긴 양 분신 같은 집을 팔긴 생겼은께. 참 남의 일이 아니겠구먼요. 마음에 들어? 우리 집 거 평생 살 집인데 꼼꼼히 들러봐야지. 주님이 얼른 동창네 전화하세요. 여기 와서 아침 먹으라 그래라. 아.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. 아침이요? 아, 저, 오늘 우리 제주도 그이 친구 결혼식 가야 하는데. 자만 말고 오라고 해. 오늘 안 오면 다시 내 얼굴 못 본다고. 오늘 안 오면 어머니 얼굴 다시 못 본다는데? 뭐해 아침들 안 먹고. 어머니 어서 침대 드세요. 응. 그래.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? 웬 진수성찬이야? 어머니 만난 거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며느리 구박하면서 만수무강 하시라고요. 준이랑이 그랑이 뭐해? 어서들 먹어. 여보 뭐해요? 어서 수저 들어요.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애비 좋아하는 음식들이네. 응? 그러게. 아버지가 좋아하는 굴비까지. 여보. 기억나요? 우리 이 집으로 이사와서 처음 차린 밥상에서 당신이 손수 생선 발라서 내 밥 숟가락에 넣어 얹어준 거? 이 집 마련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면서. 그래, 기억난다. 나 그때 속으로 애미 앞에서 지 마누라한테 별짓을 다 한다 했지. 나도 그때 당신한테 당신도 집 장만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못했어요. 당신이 나 고맙다고 발라준 생선
그게 뭐라고 어찌나 목이 메든지. 생각해보면 나 혼자 고생해서 집 장만한 것도 아니고 당신의 월급 고스란히 나한테 바쳐가면서 악착같이 차비며 병원비 아껴가며 같이 허리띠 졸라며 장만한 건데. 네 아버지 야근하고 막차 끊기면 택시비 아낀다고 걸어오느라고 몇 시간 못 자고 다시 출근한 거 모르지? 네 시아버지 주사 한 방이면 나을 못 감기도 병원에 못 가고 몇 달 동안 신목수를 달고 사느라고 고생한 건 아니? 네 할아버지 양복 한 벌로 10년을 버티면서도 싫은 소리 한번 안 했는데. 어머니 실은 이 집 살 수 있었던 건 어머니 아들 공이 훨씬 더 컸었는데 그 공을 나한테 다 넘겨줘서 그게 그렇게 고마워서 목이 메었었나. 근데 그동안 어쩜 그렇게 당신 고마운 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는지. 내가 생선 발라준 건 미안해서야. 당신 고마운 거 잊어버리고 산 거 미안해서. 당분간 난 당신한테 미안한 것만 기억하고 살라고. 그러니까 어서 먹어요. 여보, 우리 이사 갑시다. 응?